귀에는 우리 오장육부 외에도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다 모여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신체 기관이거든요. 실제로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귀를 보면 건강이 보인다 이런 말도 있어요. 그래서 이 귀에서 우리 몸의 인체에 해당하는 혈자리들을 이렇게 자극해주거나 지압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뭉쳐있거나 경결되어 있는 부위들이 부드럽게 풀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. 네. 간단한 귀 제압만으로도 위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네. 제가 네. 우리 김장근 아나운서에게 네. 네, 귀 지압하는 법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제 귀가 참 잘생겼습니다. 네, 굉장히 잘생기신 귀. 네, 잘 부탁드릴게요. 네. 굉장히 잘생긴 귀를 가지셨는데 네. 귀에서 귀를 이렇게 한 5등분 정도를 해보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등분을 했을 때 그 네. 중에서 가장 최상위 말고 그 다음 부분을 귀 상부 부위라고 하는데 네. 이 부분을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빨래 집게요? 네, 빨래 집게. 이 부분을 빨래 집게로 자, 살짝 자극을 해주시고요. 아프지 않아요? 좋아요, 좋아요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네. 한 3초 정도 지그시 자극을 해주시고 네. 이렇게 떼시면 되는데요. 아, 뭐가? 야, 여보세요? 네. 괜찮은데요? 아, 아픈데요? 아픈데? 많이 아프셨어요? 이게 괜찮으시죠? 안 아프면 이상한 건가요? 아니요, 아니요. 네. 이 상부 부위가 우리 몸에서 내장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통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식습관이 불규칙해서 좀 소화에 불편을 겪으시거나 정서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소화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 상부 부위를 자극하면은 내장기관도 좀 편안해지고 또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같이 하시면 좋고요. 제가 한 군데 더 알려드릴 거는 여기 거꾸로 밑에 귓불 바로 위쪽에 네. 귀 하부 부위가 있거든요. 이 부분도 자, 상부를 살짝 자극하고요. 네. 그다음 자 여기 귀 하부 부위를 또 살짝 자극할게요. 네 번째쯤. 네, 네 번째쯤이요. 귓불 위에요? 네. 요 부위는 소화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소에 좀 소화가 안 돼서 배가 많이 빵빵하거나 가스가 많이 차시는 분들 있죠. 네. 또 식욕 부진이 있거나 뭐 설사변비 이런 것들이 좀 자주 생기시는 분들도 자극하시면 좋고요. 자, 평소에 좀 집게가 조금 너무 자극이 세서 하기 네. 힘드시다고 하는 분들은 손가락을 이용해서 네. 이 귓볼 전체를 자극하셔도 좋고요. 네. 또 하나 여기 이륜강이라고 하는 여기 쏙 들어가는 부위 위쪽 부분을 지그시 눌러보세요. 아, 들어간 위쪽. 네네. 고기도 지압하시면 위장에 해당하는 부위라서 몸이 시원하게 네. 위가 움직이는 것도 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. 네.